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갔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제로 오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폰트가 이쁘죠.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기회가 없을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그 진정성의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가는데 비틀비틀 거리면 조는지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지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 30분 정도 계속 앞에다 두고 가야 된다면 굉장히 어렵고요. 네, 조금 지나니까 반드시 가는데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 반드시 가는지 그것을 입증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때는 빨리 그 차는 피해서 추월을 하든지 아니면 차선을 바꿔서 아예 멀리 두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느냐고요? 예, 못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그 행위 이론에서 미시적인 이론이죠. 어떤 사람에게 드러난 습성이나 행태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에게 배어있는 생각 혹은 태도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아마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알코올이나 혹은 니코틴 중독과 같은 것하고는 또 다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점액질로 우리 안에 들러붙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본 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게 되면 그 결단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결단, 근본적인 태도, 근본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본적인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표현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순종이란 오늘 암송한 말씀처럼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의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습관이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울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의 태도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블레셋 때문이거나 백성들이 자기를 이 풀서포트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무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은 아니죠. 사무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틀어진 것이 사무엘의 태도 혹은 자신의 태도,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아니면 관계의 문제였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그 자신 안에 있습니다. 핑계치 못할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좀 가혹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에이, 사울이 잘못됐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할까? 왜 하나님은 휴머니즘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족의 생명이나 자녀의 생명을 두고 얘기할 때 우리는 휴머니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구명하고 살리는 데 오직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출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정과 상식과 좋은 의미의 휴머니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그 흔들리는 차 하나 어떻게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념적인 휴머니즘에 계속 사로잡히게 된다면 한국 사회의 법과 질서와 치안과 안보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경찰국가 혹은 군사 문화와 같은 그런 나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획일적이거나 아니면 독재적이거나 강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 공사장은 군기가 셉니다. 규칙이 많다는 이야기죠. 제가 유학 때 그 주물 공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강이 셉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체격이 아주 큰 이 거기 노동자 한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언제나 유쾌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좋은데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이제 주물되어 나온 뜨거운 자동차 이 브레이크 판 있죠. 그게 하나에 10kg짜리인데 그게 물 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근로자들이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이렇게 높기 때문에 계단을 놓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받침대가 있어요. 그 받침대 위에 서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 나오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쌓는 것입니다. 점점 많이 나오게 될 적에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 뜨거운 10kg짜리
브레이크판을 장갑을 끼고 뜨거운 것을 견딜 수 있는 그 두꺼운 장갑을, 작업용 장갑을 끼고 그 브레이크판을 10kg짜리를 이렇게 집어서 착착착착 쌓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하지 않으면 이제 옆 사람한테 점점 더 많은 양이 몰려가고, 그리고 그 뜨거운 거기 때문에 놓치거나 그러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손톱 하나가 빠졌는데요. 근데 그 독일 체격이 큰 근로자가 일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앞에서 다 집어가주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오고 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얀 화이바슨 관리직이죠. 관리직 사람이 얻으니 거기에 그 반장은 이제 노란 화이바슨 역시 독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거의 조인트만 안 깠어요. 그냥 말로 절반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나는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강이 센 거죠, 기강이. 그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굉장히 거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강이 센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수칙을 안 지켜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용광로에서 이제 주물이 되어가지고 막 나오는 뜨거운 거니까 분진도 많고 그다음에 막 열기도 가득해요. 이것저것 그 부스러기들도 막 쇳가루 부스러기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물 뿌려가지고 정말 하나도 없이 그 복마전과 같은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구 딱 정리하고 갈 때 되면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 안방 같이 해놓고 가는 거예요. 독일 제조업의 강점인 거죠. 또 독일 사람들의 강점이죠. 잘 정리정돈해놓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원칙과 질서가 분명하고 기강이 센 거죠. 만약에 꽃집이라면 뭐 그렇게 기강이 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시들지 않게 하면 되지 않을까?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이 달려있다면 원칙이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병원 응급실이라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는 회의가 없는 거예요. 명령만 있는 거예요. 명령만이. 책임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 그냥 잃어버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조치가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언제나 영적 싸움으로 보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양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횡포가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과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거두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순종 모드로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살 길이죠. 예. 길가에서 금지 팻말을 교통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5번 고속도로 나갈 때 여러분 이거 양쪽에 두 개 써 있는 거 보셨죠? 예. 66에서 5번으로 나갈 때. 그래서 저기
어디예요? 부산 방면. München 방면이죠. 네, 부산 방면이죠. 5번 저 위로 한옥으로 가는 건 서울 방면이고, 예, 공항 쪽 부산 방면으로 내려가는 5번 고속도로 갈 때 보면 이 빨간 삼각형 거꾸로 세워진 것이 양쪽에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추돌로 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 거기 자칫 신경 안 쓰면 사고가 나기 딱 십상입니다. 예, 그건 협박이 아니라 지켜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통사고가, 인명사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 한국 직장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도 예, 역주행에 들어간 거죠. 고속도로 진입로 나오는 길을 들어가다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종종 예, 뭐 40km라고 줄이라고 60km로 줄이라고 하는 게 과장되어 있는 거를 본 적이 많아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급속히 줄이라는 표지판이 나오는데 달려보니까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과장되어서 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줄여요, 사람들이. 60이라고 하지만 100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짐짓 줄이는 게 좋다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독일에서 그러다가는 사고 나요. 물론 공사 중에 속도를 많이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커브길 같은 데서 속도를 줄이라. 압솔루트 줄여야 돼요. 그게 딱 맞는 속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협박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비은혜에서 은혜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철로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두려움을 갖죠. 예, 떨어진다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여러분 누구나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요. 자기도 모르게 긴장합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는요, 예, 모두가 경건해져요. 날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그래서 묵상집은 비행기 타기 전에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경건해지고 예, 순종의 마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불쌍한 사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과 저와 감정이입이 많이 됐어요. 불순종이라면 저도 사울 못지 않았는데, 네, 죄에 대한 타성과 관성이라면 사울 못지 않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으면서 100%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모든 almost 크리스찬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게 훨씬 더 감정이입이 잘 되죠. 그렇다고 봐주느냐? 봐줄 수는 없죠, 여러분. 봐줄 수는 없습니다. 병원균의 전파자를 봐줄 수는 없죠. 격리시켜야 되겠죠? 격리시켜서 그 사람 혼자 죽는 일이 있다고 해도 격리시켜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전파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격리시킬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격리시킬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고 사무엘의 슬픔입니다. 휴머니즘으로 생각한다면 아휴, 그래도 사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봐줘야 되겠죠. 사무엘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실이죠.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사울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비교적 정직한 사람이고요. 휴머니즘으로 볼 때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는데 비교적 솔직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자기가 솔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가 보이는 모습 그게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판단하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버렸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언약의 정신을 대표하는 왕, 신명기에 나오는 네 명의 대표자죠. 예,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 왕, 제사장. 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정신의 대표자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대표자들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은 이들은요,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고요,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을 적용시키면 교회가 망하겠죠. 처음 믿는 사람들, 믿다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다 망하겠죠. 경건 생활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예, 가혹하다 생각되면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Tut mir leid. Es tut mir leid.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그 버린 말씀을 왕이 다시 이행한다고 하는 데는 굉장한 프로베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중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암투직은 거둬야 되겠어요. 암투직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은혜로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면 두 번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유익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명의 소중함과 아름다움과 엄중함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멀어졌다면 이는 거의 마귀 수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불순종의 아이콘들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 더러웠던 우리가 180도 돌아서 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다시 세상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 책임, 교회 책임, 혹은 누구 책임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 책임으로 돌리고 성도들은 목회자 책임을 돌리는데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 당연히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열어놓으셨죠. 그러나 실제로는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는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은혜 앞에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잘하려다 그랬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셨다. 그의 암투직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의 역할을 그의 소명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영혼은 구원 받겠지만 그러나 그의 공력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력은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구원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울이 어떤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에서 그의 몫은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거둘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때까지요? 그때까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사울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정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 이후의 사울의 태도들을 보지만 예, 그에게 진정한 돌이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스캔하고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과 또 그의 모든 삶이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세워달라는 사울의 가엾은 부탁 앞에 사무엘은 한번 동정을 보입니다. 30절이죠.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한번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구슬프게 사정하는데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고 그 자신의 입장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휴머니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생명구원을 위해서는 맞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은 금방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나쁜 습관은 정말 쉽게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신앙이나 잘못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게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라낼 때는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는 그래서 온전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징계는 아픈 거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한 징계를 받아야 체면이 한번 완전히 구겨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묵상하면서 그걸 찾아냈습니다. 사울의 삶에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런 것처럼 아각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사울은 해결하지도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과 또 자기의 권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울은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동안 왕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 오네즈에겐 축복 없이 그에게 더 이상의 축복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다윗의 인생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광, 글란스죠. 이 반짝반짝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존자가 되셨다. 지존자가 되셨다는 말은
그에게 빛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글란스,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건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빛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왕의 자리를 상당 기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도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불행입니다. 아각은 아마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나 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은 제사장이잖아요. 나이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아각을 오게 하니까 아마 값싼 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각은 즐거이 오면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고 축배를 일찍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설마 사무엘이 그렇게 가혹한 말을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 자신도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했던 저하고 친한 절친 정현진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도 설교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가 이 사무엘서 설교를 설교집으로 한국에서 냈어요. 저한테 하나 보내줬는데 그 제목이 너무 재밌고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다윗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다. 그런 거예요. 예. 아각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다요. 사무엘이 이렇게 가혹한 얘기를 할 줄은. 아각에게 말합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죄와 살육을 저질렀으면 많은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마찬가지로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리고 그를 처단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점이 있으리라는 것. 그러나 분명하고 가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선에서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가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되는 줄 압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제가 제자반에서 종종 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맞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은혜의 영적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 된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울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울하고 긴 시간 밤을 새우면서 얘기했고요. 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그럴 만한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인배 기질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상당히 비교적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색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는데 실패했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 그 워십으로 노래할 때 그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34절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돼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에이 사울 잘 됐다 고소하다 아주 싸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사울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처럼 슬픈 이야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라마와 기브아 두 길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두고 밤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밤새 슬퍼했어요. 아마 자기 두 아들의 일보다 훨씬 더 슬퍼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꾸로는 아닙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사무엘을 끝없이 찾았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예, 엔돌의 그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은 그런 존재인데 사무엘은 그러나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게 사울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마지막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무엘의 슬픔이 그에게 변호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제가 나누면서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겠느냐 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직분을 암투직을 거두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천국의 테라스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휴머니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이에요. 영혼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가 된 사람들이 뭐 영화 배우든 아니면 운동 선수든 아니면 어떤 유명한 그런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든 그가 스타가 되었다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약에 영화 배우가 스타가 되었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비버리 힐스나 아니면 모나코에 세금 적게 내는 그리고 엄청난 저택에 사는 게 그에게 가장 목적일까요? 예, 우리 범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풀장이 다섯 개 딸린 집에서 화장실 20개짜리 집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예, 천장에서 떨어지면 사망하는 그런 높은 집, 높은 천장을 가진 집에서 그런 성에서 나도 살고 싶어. 그럴지 모르지만 스타들의 꿈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스타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스타가 되거나 유명해지면 부와 또 인기가 따라오고 그러면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묻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려고 그가 스타가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잘 사는 게 내가 나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어지면 꽃 키우고 물 주면서 편안하게 집에서 점심 먹고 저녁 기다리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쉼을 위한 쉼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사람됨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나 캐나다로 이민 갔던 분들이 예, 논 팔고 집 팔아. 논은 안 팔았겠죠. 한국에서 아파트 팔고 가면 충분히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예, 거기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갔겠죠. 가서 예, 은퇴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바다 낚시하고 또 어디 가서 뭐 타고 골프 치고 그리고 6개월 지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루 종일 일만 했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일만.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 예, 한국에 돌아가서 한 얘기예요. 돈은 안 줘도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으면 좋겠다.
평생 동안 그렇게 바쁘다 바빠 하고 아 정말 언제 쉬나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지지는 않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 널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돌아와서 이것저것 바쁘죠. 백수가 과로사 하는.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던 그것은 아니에요. 예. 아침에 출근하면 매일 몇십 통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때문에 골머리 썩히고 싫은 소리 듣고 예.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이따가 은퇴하신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은 바쁘시죠? 물었더니 한국에 본사로 갔어요. 이제 사장단에 들어간 거잖아요. 소위. 그러면 좀 자기 역할도 있고 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나 바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 종일 회의인데 사장단에 들어가니까 정말 눈길도 옆에다가 못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쁩니다. 제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예. 출장 갔다 와도 제대로 쉬는 법을 보지 못했어요. 그 부인 집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도 새벽기도 갈 때는 알람을 두 번 울리지 않는데요. 한 번 딱 울리면 딱 끄고 바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새벽에 1시에 2시에 누웠어도. 고달픈 삶 아니죠. 멋진 삶이죠. 여러분. 예. 멋진 삶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 그러지 않고 예. 예배 가끔 드리고 큐티도 어쩌다가 걸리는 대로 하고 그리고 지겨워하면서 사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모델로 삼으실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스타들은 예 자기 역할을 계속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관리를 다 잘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오래까지 합니다. 돈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요 망가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로맨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그들이 이제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역할 아니면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되지 않은 코미디도 하고 그리고 악역도 하고 엑스트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되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의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사는 것이 성도의 소원입니다. 저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은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예. 어디 가서 무명으로 복사하고 복사지 모으는 거라도 하겠어요. 예. 복음 전단지 모으고 치우는 거라도 하겠어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쉼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 선교팀하고 안 가고 제가 혼자 갔을 때 아주 오래전에 초기에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간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예, 남는 시간에 사역지를 방문하기로 한 번에 한 막 400km, 500km씩 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로데오를 타는 것 같아요. 길이 안 좋은데 선교사님 지프를 가고 그래도 가서 교회를 보고 예,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피곤하니까 하루 쉬자는 거죠. 중간에 가면서 하루 쉬었어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쉬려고 아프리카까지 간 거는 제가 아니거든요. 뭐 쉬려면 제가 독일에서 쉬든지 어디서 딴 데서 쉬지 아프리카 가서 굳이 거기서 쉬려고 간 것은 아니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네, 우간다 국경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다시 사역지를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송충이가 되었구나. 솔잎을 좋아하는 송충이가 되었구나. 그 생각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과 결단의 주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받으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울 되는 거예요.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지 않을 겁니다. 사울은 사울 기브아의 집. 여러분, 우리는 기브아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재워주신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들어보겠니? 들어보겠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아니요, 우리가 할 말은 Herr, erbarme dich über uns.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주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따르다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글란츠를 보게 해 주십시오. 지존자이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아비와 어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이들의 소원이었고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